들리나? 이게 2016년 3월에 고3 합격으로 나왔던 단토의 예술 종말론인데, 똑같은 주제로 이 2년 전에 14년도에 이 단토에, 그때는 미술 종말론이란가라는 이름으로도 나왔었어요. 근데 뭐 어찌됐건 이 단토라는 사람이 나왔을 때는 이 예술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집만 이해를 하면 앞으로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도 전혀 어려움 없이 풀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지문 강의인데 여기에서 두 번째 문제 있죠. 단토의 의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찾는 문제. 내가 이거 며칠 전에 강의를 찍어놔 가지고 기억이 나는데 이 지문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살짝 어려워요. 내용이 조금,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나 문장 하나하나가 어려운 게 아닌데 개념적인 설명을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운데 이거를 이해를 제대로 못하면은 아마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맞을 겁니다. 단토의 의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한번더 말하는 거죠. 이 문제를 푸는 게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예술 종말론이 무엇인가만 제대로 이해를 시켜드리면 되니까 그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사람 이름이니까 동그라미를 쳐야 될 거고요. 이 사람은 예술의 종말을 선언을 했대요.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지문. 그는 자신이 예술의 종말을 주장할 수 있었던 계기를 1964년 브릴로 상자의 전시회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는 워홀의 작품 브릴로 상자, 이게 브릴로 상자라는 말로 말을 이제 계속 할게요. 이 브릴로 상자가, 이거 문제 풀 때도 사진을 찾아가지고 띄워줬었는데 지금은 띄우진 않을 건데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브릴로 상자라는 것을 검색해보세요. 그냥 박스예요. 그냥 마트 박스 같은 건데 검색을 해보세요. 그냥 그런 상자들을 쌓아놓은 겁니다. 이 전시가. 그래서 일상의 사물, 슈퍼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브릴로 상자라는 것을 막 쌓아놨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앤디 워홀의 예술 작품이라고 한이 브릴로 상자 쌓아놓은 거나 똑같이 슈퍼마켓에서 쌓아놓는 거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슈퍼마켓의 브릴로 상자는 그냥 상자일 뿐이고 앤디 워홀의 브릴로 상자 쌓아놓은 것은 예술품이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이 둘은 차이가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예술의 본질을 찾는데 몰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펜으로 정리를 좀 할게요. 단토, 예술, 종말론, 브릴로 상자. 요 정도가 키워드가 될 수가 있겠고, 이 이외의 설명들은 당연히 다 이해를 하셔야 이 다음 흐름들 잡는데 무리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워홀의, 이것도 하나만 써 놓을게요. 그냥, 상자 대, 워홀의 상자. 요렇게 써두고, 여기에서 이제, 예술의 본질을 찾는데 몰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단 넘어가면 워홀의 브릴로 상자를 통해서 그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두 대상. 지금 이거죠?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인 거죠? 하나는 일상의 사물, 하나는 예술 작품인 이유를 탐색을 했대요. 그 결과 어떤 대상이 예술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에 관함과 구현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된대요. aboutness, 그리고 embody, embody, embody.
인바디? 엠바디? 뭐, 아무튼. 두 요소. 이두 요소도 체크를 하셨어야겠죠? 여기서 이 무엇에 관함은 두 요소를 정리를 하면, 무엇에 관함이란 구현은 여기다가 안 쓸게요. 자, 내용만 쓰겠습니다. 내용 또는 의미, 즉, 예술가가 의도한 의도된 주제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리고 구현은 이것을 표현 혹은 뭐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에 관함과 구현이라는 두 가지 요소인 거예요. 이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만 워홀의 상자가 예술품으로 받았듯이 어떠한 것이 예술품으로 그렇게 생각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단토의 말에 의하면 예술 작품이란 의도된 주제를 가지고 무언가를 나타낸 것이니까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해석을 할 대상인 보는 사람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는 주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리고 다음 문단. 이후, 단토는 예술의 역사에 대한 성찰을 통해 워홀의 브릴로 상자가 훨씬 이른 시기에 등장했다면 예술 작품이 이라고 인정받지 못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여기서 이제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냥 색깔은 바꿔봤어요. 여기서 이제 예술계라는 개념이 도입이 됩니다. 예술계를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그냥 여기 써져 있는 거 그대로 밑줄 긋고 넘어갈게요. 어떤 대상을 예술 작품으로 식별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당대 예술 상황을 주도하는 지식과 이론 그리고 태도 등을 포괄하는 체계.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은 이 다음에 이야기까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거를 가지고 이것만으로 이해를 하지 마시고 이 뒤에 설명까지 보고 이해를 해주세요. 자. 이 브릴로 상자가 예술품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 예술 작품으로서의 여기 지문 그대로 읽어보면 예술 작품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거는 일상에 그냥 박스와 똑같아 보이는 대상일 뿐인데도 이것이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 예술계 존재했었다라는 말이죠. 이러한 체계가 있었다는 거죠. 브릴로 상자를 예술품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좀더 읽어보면, 예술의 역사를,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읽기 전에, 이거를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브릴로 상자는 적절하지 못한 예술계 의 환경 속에서 이 브릴로 상자가 나타났다면, 이 녀석이라고 하면 뭐하네요. 이 브릴로 상자라는 작품은 예술 작품이라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상자 쌓아놓은 거랑 똑같다라고 인식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냥 뭐 재활용품인 거죠. 예술품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특정한 예술계에 어떠한 작품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무언가가 예술품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다음 문단을 읽어보면, 단토는 예술의 역사를 일종의 내러티브, 이야기, 내러티브라는 단어는 앞으로 여러분들 영화 볼 때도 그렇고, 뭐 소설 볼 때도 그렇고, 어떠한 이야기,
과로 쳐진 게 이야기이기는 한데, 그냥 이야기를 읽을 때도 그렇고, 내러티브라는 단어는 되게 많이 접하게 될 테니까, 여기에서 충분히 설명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면, 내러티브라는 단어 자체를 검색해서 좀 읽어보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튼, 예술의 역사를 좀 이야기같이 생각을 해야 된대요. 파악을 해야 된대. 읽어보면, 예술도, 예술의 역사 역시 예술적인 사건 중에서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사건들을 선택하고 그것들을 그 연관성을 질서화하는 식으로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 간다. 이것이 바로 내러티브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또 이야기하기 쉽게 르네상스 시대부터 인상주의에 이르기까지 지속된 이것들이 어떠한 시기인지는 알 필요 없지만 아무튼 이 브릴로 상자의 1964년보다는 이전 시점이었겠죠. 역사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이 바자리의 내러티브가 무엇이냐? 보면 모방론을 중심 이론으로 삼았대요. 그러니까 실제 사물과 똑같이 따라서 만드는 것이 중심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생생한 시각적 경험을 가져다주는 정확한 재현이 예술의 목적이다 추종을 이게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똑같이 그리는 게 짱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똑같이 그려도 사진 아니면은 직접 찍은 사진, 직접 찍은 영상보다 똑같을 수 있어요, 실물과? 안 되죠. 그쵸? 그러면 바자리에서는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아니면 뭐 깎아가지고 실제 사물과 똑같이 만드는 거를 진짜 예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카메라로 버튼 하나 찰칵 눌렀는데 몇날 며칠 몇달몇 년이 걸려서 만든 예술 작품보다 실제랑 똑같은 게몇초 만에 찰칵 해가지고 나와. 그러면은 이 정체성에 혼란이 오지 않을까? 당연히 오겠죠. 그래서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정체성에 혼란이 오면은 그러한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죠. 아, 나는 무엇인가? 응? 나는 뭐야? 이런 좀뭐 어떻게 보면 좀 자조적인 그런 거였겠죠. 아, 이게 원래 내가 이게 똑같이 따라하는 게 예술인 줄 알았는데 아니 씨 열나 열심히 그렸던 게 사진 한장 찰칵 찍은 것보다 못하네? 그러면은 이 예술은 뭐야? 라는? 그러니까 지금 의심을 하는 거죠. 똑같이 따라하는 이 모방론, 바자리의 내러티브가 여태까지 만들어져 왔는데, 흐름적으로 이어져 왔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지. 의심을 해야 질문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로 예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술은 모방, 바자리의 내러티브에서 벗어나서, 이런 막 근본적인 질문 있죠. 근본적인 질문들이, 이거 뭐예요? 이걸 철학적인 질문들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변하게 됐습니다. 예술계라는 것이 바자리의 내러티브로 상징되는 과거의 예술계가 사진, 영상이라고 할게요. 영상 등으로 인해서 그 정체성의 심각한 훼손을 맞게 됐고, 그로 인해서 스스로에 대한 질문들,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질문, 나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며, 그 질문들을 하는 모습 자체가 철학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술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하는 철학적인 내러티브로 변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토는 예술사를 지금 단토가 지금 이후에 바로 단토가 이제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을 알고 있단 말이야.
예술은 그럼 뭐예요? 단토의 입장에서. 응? 여기에서 이렇게 변화해 오고 진보해 오면서 예술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모방하는 것에서 예술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탐구하는 것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것을 바로 본질을 찾아 진보해 온 발전의 역사로 단토가 본 이유죠. 그리고 앤디 워홀의 브릴로 상자에서 앤디 워홀의 브릴로 상자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브릴로 상자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술이 본격적으로 철학적 내러티브로 빡! 확실하게 들어가게 된 증명이 바로 브릴로 상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 자체가 종말이 됐다라기보다는 과거의 정확히 말하면 예술계 과거의 예술계 또는 내러티브가 종결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케이? 과거의 예술계가 과거의 내러티브가 종말했다. 그리고 종말하면 뭐예요? 어떠한 문명이 종말하면 새로운 문명이 탄생을 하죠. 그런 식으로 철학적 내러티브가 생겨났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의 탄생을 알린다는 거니까 종말이 아니라 탄생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토는 예술 종말론을 통해서 결국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 예술이 추구해야 할 특정한 방향, 예를 들면은 극도의 사실적 묘사, 바자리의 내러티브에서 강조하는 극도의 사실적 묘사 같은 것. 그 이러한 방향성이 없는 의도된 주제를 가지고 나타내는 것을 관객이 해석할 수 있다면 이러한 것만 존재를 한다면 어떠한 것이든 전부 다 예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예술 해방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깔끔하게 끝났죠?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막힌 게 있으면은.